자, 이제 우리 부동산 이용 관리 개발 요구할 거 하는데, 먼저 우리 예약지 보면 알겠지만요, 자, 예약지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개발 과정과 그다음에 위험. 위험. 네, 요두 개를 할 건데요. 어쨌든 요 자체가 무조건 한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공부를 요걸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학원 뭐 보니까 거의 뭐 매주 모의고사 지금 치고 있던데. 자, 시험을 쳐보면 보통 점수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한 40, 뭐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사이에서. 그 목적이 결국 몇점 맞출 목적입니까? 여기 이제 목적 아닌 거죠? 공부하실 때, 우리 보세요. 이렇게 점수 나오면 왠지 뭐 있으면 내가 공부 어떤 책, 특히 개론 같은 개론 전체를 다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책 전체를 다 본다 이 말을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다시 공부할 것이고 모르는 다시 공부하는데 이건 시간 오랜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쳐보시면 분명히 틀린 것 중에서 있죠. 틀린 중에서 요 사이에 내 공부해서 요 점수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틀린 중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할건 뭔가 하면 요 틀린 것 중에 내가 요 점수에 가까이 갈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고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예, 매번 시험 칠 때마다 이게 다를 한다 생각하지만 한두개 또는 세 개만 있죠. 요거만 확실히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 요 틀린 지문 있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걸 보지 말고 어딜 보는가? 우리 기출 문제 있지. 기출 문제. 요 파트에 대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쭉다 풀어보시라고. 그것만. 그래서 그것만 딱 풀어서 풀어서 갖고 뭐 있습니까? 완벽하게 이건 내 거를 가져가는 거야. 한 문제만, 한 문제만. 그럼 이한 문제 풀기 위해서 데이터라면 뭐 30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내 거를 완벽히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그냥 매번 시험 칠 동안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다 보진 말고. 그럼 어쨌든 요 점수 더 가까이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결국은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 점수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는 문제는 아예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무조건 점수 적게 나타내서 그이 책을 다 본다 생각하지 말고 그건 오산입니다. 그걸 절대 하지 말고 하여간 요 차이가 있는 걸 어디에서 갭을 갖다 줄여줄 것인가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매번 시험 칠때한두개 또는 세 개만 확실히 그걸 가져간다 생각하고 나머지 보지 말라고. 또, 그 틀린 점은 다시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말고 기출 문제 있는 그이 관련된 분야만 쭉다 해결하시라고. 아마 그러면 다시 그 문제 보면 분명히 맞출 수 있다고. 아주 그렇게 문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책을 다 보지 말고. 이게 훨씬 더 아마 다른 건 마찬가지야.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해서 훨씬 더내 공부량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기 매번 시험 칠 때마다 이렇게 뭐 있으면 한 3개 정도 가져가면 분명히 이건 한 4번, 5번 시험 치고 거의 2점씩 나오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아주 그런 형태로서 하는 게 훨씬 내 부담이 적습니다. 자, 일단 개발 과정과 위험이 있는데 개발 과정은 총 7단계죠. 뭐가 중요합니까? 2단계, 4단계, 뭐요? 7단계. 이것만 공부하라고. 개발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2단계 제목이 뭐요?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이죠.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비적 사파당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2단계는 다른 거 없지 않으면 딱한개 말고 쓰면 될거 아니에요. 뭐 나옵니까? 걔는 항상 뭐 나와야 돼? 이 말이 끝이야.
무조건 이 말로 항상 이 시험 나왔을 때 전개발 가능성, 전실행 가능성,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 나오면 다른 거 아예 쳐다보지 말고 있죠. 무조건 계략적, 개괄적, 수익성 검토 이 말만 보시고 이 말 없죠? 없으면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얘는 시험 내면 이 말 대신 구체적이란 말 시험 내거든요. 구체적 이런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단계. 자, 4단계 제목. 그러면 시험은 절대 문제에서 2단계, 4단계 쓰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런 말 안 쓴다고. 그냥 전개발 가능성 단계 이런 말 쓰거든요. 중요한 건 4단계 제목은요. 앞에 전 또는 예비가 없이 단지 뒤에 있는 말이 있죠. 개발 가능성, 실행 가능성 이 말만 나오게 돼 있다고. 이 말로 하면 이건 4단계인데 4단계 때 주로 뭘 하냐. 구체적 분석을 구체적 분석.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구체적 분석이란 게 결국 뭘 분석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원래 기술과 또 뭐가 있죠? 법률과 또 뭐가 있습니까? 경제. 이 모든 분석을 다 한다 이거죠. 이때 특히 중요한 건 어느 게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경제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지역 경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시장 분석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죠? 시장성 분석이 있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자, 이 순서 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시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투자 결정이죠? 이런 순서로 가는데, 혹시 문제 나왔을 때 있죠? 지역 경제가 뭐냐 묻고 그냥 통과시켜보라고. 의미 없으니까. 자, 이 말이요. 현재, 자, 내가 이 건물, 아파트 짓는 건축업자인데, 여기 이 지역 경제, 원주시란 지역 경제 분석할 때 주로 뭘 분석합니까? 나 건축업자야. 뭘 분석할 거요? 예? 네? 어, 그 뭐? 어떤 거? 위치 또? 아, 이 동네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동네. 동네 주민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 소득이 많냐, 인구가 얼마 될 것인가, 어떤 계층이 살고 있을 것인가, 이게 다 동네 분석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걸 분석하기 위해 지역 경제 분석서면 쓰면 이건 무조건 맞는 말 나올 수밖에 없다면 질문이. 얘는 틀린 말 낼 수가 없어. 저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프린터에 있는 문제 가볼게요. 3페이지. 자, 3페이지. 3번에 1번, 우측에. 제가 달락달락 끊어주는, 일부러 우리 그 문제 보니 달락달락 끊어놨죠? 끊는 목적은 그 달락달락 한 테마를 같이 묶어보고 공부하시라고, 항상. 저기 3번에 1번 보세요. 지역 경제 분석 쭉 나있죠? 인구, 고용, 소득 등 있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통과시켜보라는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자, 다시요. 보세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두 개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결정. 이런 것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내용 큰 의미 갖지 말하는 거요. 자, 가볼게요, 이제. 시장은 뭐 분석한다고요? 수요 공급 나야 되지. 시장성은 뭐 나야 됩니까? 내가 아파트 지었을 때 얼마 정도 매매나 뭐요? 임대가 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지. 그죠? 참고로 타당성 결국은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투자 결정에서 경제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이 개발업자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만 정리하시라고. 더 이상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단계 제목이 뭐죠? 마케팅이죠. 자, 마케팅은 결국은 마케팅 물건 판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임대와 뭐가 있습니까? 매도가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임대 활동이 중요합니다. 임대는 초기부터 합니까? 후기부터 합니까? 초기 단계부터 한다. 두 번째,
임대할 동안 부동산 종류에 따라 똑같습니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라, 문제에서.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다시 여기 개발 과정이죠? 두 번째, 개발 위험. 개발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 위험의 유형이 크게 세 개 있거든요. 이 세 개 제목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이러한 게 개발 위험 관련돼 있는 걸 아시면 돼요. 물론 개발 위험은 세 개 있는데 첫 번째 법률상 위험이 있고 두 번째 비용 위험이 있고 세 번째 시장 위험이 있는데 최근 문제는 주로 이게 나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시험 나옵니다. 나오는 주로 나오면 법률상 위험과 시장 위험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대충 파악할 수 있거든. 법 관련된 말 나오면 법률상 위험이고 하여튼 시장 관련된 말 나오면 시장 위험이에요. 근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죠. 대책을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법률상 위험의 대책은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돼 있는 토지를 쓴다 이 말이고 비용 위험은 최대 가격 보정 계약 체결은 되죠. 최대 가격 보정 계약. 시장 위험은 제일 중요한 게 흡수율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수율 같은 말이 뭐라고요? 흡수율 같은 말. 분양된 거. 그래서 자, 분양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이 개념 못 씁니다. 소비되는 비율 같은 말이지, 이게. 소비되는 비율,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분양률 아닙니까? 그죠? 자, 중요한 건 흡수율 분석은 과거 분석을 통해서. 자, 요게 시험 내는 거죠. 추세 분석할 목적이다. 과거 추세냐, 현재 추세냐, 미래 추세. 이거 시험 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언제 추세입니까? 요것만 확인하시면 될 건 흡수율 분석은 다른 거 없다, 그죠? 자, 여기 항상 한 문제야. 저기까지가. 다른 건 나올 게 분명히 없다, 문제에서.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자, 프린트에 있는 문제 갑니다. 자,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1번부터 3번까지 이 한 테마야. 1번부터 3번까지가. 자, 1번 갑니다. 1번에 1번 가볼게요. 흡수율 분석은 뭐라 했습니까? 과거 분석을 통해서 언제 분석할 목적이라고? 미래 추세. 자, 2번. 예비적 나이치. 칠판 보시고 뭐 나와야 돼? 예비적 탄에서 뭐 나와야 돼? 무조건. 개괄적 수익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자, 칠판, 문제 가보죠.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서로 비교해서 결국은 채택 여부 확 최종 결정한다. 이건 뭐,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 어떤 거 설명이야, 이거는? 4단계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쓴다. 무슨 위협? 법률성 위협에 대한 대책. 4번은 시장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곧 위험이죠. 이걸 시장 위협을 한다. 자, 5번 갑니다.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더 커진다, 작아진다. 작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2번의 1번은 요건 개발업법에서 개발업에 대한 개념 묻는 거 그냥 통과하시라고. 자, 2번 갑니다. 2번, 뭐라 했습니까? 계략적인 수익성 뭐 나와야 돼?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지, 사업 타당성이 아니라고죠. 자, 3번 갑니다. 타당성 분석은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 경제가. 자, 4번 갑니다. 비록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선택 또는 기여할 수 있죠. 자, 5번은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수령가 등등 있는데 여기 볼래요? 자, 거기 있는 말 요거 묻는 거야. 묻는데 수령가 내부식이 흔히 쓰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 아, 수익과 비용 등을 분석한다. 이거 말씀하면 돼. 그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또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2번 갑니다. 시장 지역이란 것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자, 우리 원주시 보니까 현재 주거 시장과 상업 시장 같습니까? 다르겠죠? 또한 야치.
물리, 사회, 법적, 경제 요소에 따라 영향받는다. 이 말은 주변 환경에 영향받는다. 이 말이죠. 3번, 무슨 분석? 뭐 나와야 돼? 수요 공급 나이지. 자, 4번 갑니다. 임대활동 언제부터 한다? 초기부터. 자, 5번 읽어보시고. 맞습니까? 여기 볼래요? 보세요. 우리 원래 허술 분석 언제 하는지 압니까? 허술 분석 여기서 합니다. 시장성 분석에서 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시장 분석이든 시장성 분석이든 타장성,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이런 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미시적 분석이라고. 반대로 지역 경제 우리 동네 분석하는 거지. 이게 무슨 분석?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5번은 그 말이에요.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적 동네 묻는 거지.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허술 분석이 아니라 지역 경제 분석 이렇게 하시라고. 자, 문제 4번 하기 전에 자, 우리 요약집 맨 앞 12페이지. 12페이지. 이제 문제가 뭔가 우리 작년에 보니까 공법에서 공법 문제 5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이겁니다. 2차 한 분들은 금방 따라가겠는데 1차 한 분들은 잘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고 하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우리 비도시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습진인데. 치약 중에 2080이 있어? 응? 2080 말 뜻이 뭐야? 아니, 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암기하거든. 비도시적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뭐 있으면 2080이야. 그러니까 농촌 중에 보통 이런 저기 치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 암기하시라고. 근데, 항상 이, 뭡니까? 요게 관리를 잘한 분들은 뭐 2080 맞습니까? 기획 관리지요? 40대기지? 그지? 요건 예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연상 좀 하시라고. 이건 굳이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그죠? 공부하죠. 그러니까 원래 비도시적은 뭐 2080인데, 다만 계획 관리만 예외입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자, 가볼게요. 예, 여보세요, 이제. 혹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 정비에서 보니까 제일 이제 이 열악한 적이 뭐요? 주거 환경 뭐 해야 되지? 개선. 그다음 주택 뭐가 있어? 재개발. 또 주택 뭐가 있죠? 재건축. 여기서 좀 양호한 적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도시 환경 정비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거 환경 뭐요? 관리가 있더죠? 그 다음 가로등이 있는데 요걸 좀 구분하셔야 돼. 이제 항상 시험 나오는 거죠. 자, 일단 네, 기반시설 건축물. 자, 일단 주거환경은 둘 다 열악. 노후화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하지만 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요거 두 개 구분할 때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요 말 들으면 환경개선, 없으면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뭐 있습니까? 예, 노후불량 있는 거고. 요 도시란 건 분명히 주택이 아니지. 주거 뺀 나머지 뭐요? 상업과 공업이 있는 효율적인 활용 목적이지. 그 다음에 이건 주거 환경인데 주로 어떤 겁니까? 단독과 뭐요?
다시 해야 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영역을 좀 정리하시라, 문제를. 자, 이런 거 가지고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4번 1번 가보겠습니다. 4번 1번 보니까 걷기 열악 노후 하나 있지. 요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2번 상업 공업 나 있죠? 이건 주거 아니지? 도시 환경 정비 사업. 3번 단독과 다세 나 있지. 이건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자, 4번은 말로 합니다. 환지는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매수, 매수. 환지는 땅을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제일 끝에 재분배, 매각이 아니라. 자, 5번은요, 수복이란 말과, 보전, 보전. 자, 보전이 있는데, 수복이란 말은, 요건 둘 다 하, 자, 제거. 자, 수복은 뭐 있으면 다른 말로 이건, 예, 사, 후적, 하자, 제거. 보전은 사, 전적, 하자, 제거죠. 자, 이 사후란 말 뜻은 뭐예요? 이미 발생한 하자, 제거하는 거고, 얘는 뭐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하자, 제거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설명해 보니까 이미 발생한 하자입니까? 앞으로 발생할 하자입니까? 노후 불량 요인만, 이건 이미 발생한 하자지. 따라서 이건 수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좀 풉니다. 자, 일단 책은 좀 넘어가서 246페이지부터요. 자, 1번. 1번에, 2번. 타당성 분석은 법, 경제, 모든 하는 거요. 자, 3번 보니까 극히 열악 나 있죠? 여기 뭐라고? 극히 열악. 어떤 거? 주거 환경 개선. 자, 오늘 보시고 넘어가고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 3번을 볼 거. 자, 2번부터. 2번. 예비적 사업 타당성 하는 순간 무조건 뭐 나와야 돼? 개괄적 수익성 나, 그 말 있으면 없지. 거기 뭐, 보니까 시장 가치 투자 지금 뭐 비교하고 있지. 요건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질문이고, 문제 4번 갑니다. 자, 4번은 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1번 갑니다.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이 완공되자마자 공실이 거의 없이 임차자들을 임대 공간에 점유하는 것을, 예, 매우 중요하다. 맞는 거죠. 자, 2번과 2번은 좀 기억하셔야 돼. 임대 완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업장은 그만큼 비용은요, 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빈 공실 많이 생긴 상태라는 말 뜻이 이게. 자, 그 다음에, 예, 4번. 4번은 좀 정리하시고, 임대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형 쇼핑 센터는 뭐 있으면 중요 임차자, 즉, 중요 사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보시고, 5번요. 그러나, 임대 아파트 같은 주거용 뭐 있으면 부동산, 대부분 소득이 낮은 분들이지. 그래서 이런 분 사진 임차자 모집이 쉽습니까? 어렵더라. 그래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6번. 6번에 본다면 3번. 3번. 법적 위험은 공법과 사법 법정 맞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예. 자, 7번. 7번은 넘어가고, 자, 뒷장에 8번. 8번요. 자, 8번은 뭘 묻는 거요? 이런 게 시장 위험이다, 이거죠? 8번, 1번. 자, 여러 가지 개발 위험 중에 시장이 부담하는 위험을 가지고 다루면 시장 위험입니다. 그래 보시고, 2번과 무슨 분석요? 시장 분석 뭐 나와야 됩니까? 수요 공급.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러면 이건 알거든요. 아,
차별화란 말과 그 다음에 세분화 말이 있죠. 자, 보세요. 우리 좀 이따 제가 마케팅 할 때 할 건데, 시장 세분화란 것은 누구 입장이에요? 세분화란 말 뜻이면 쪼개는 거지. 우리말로. 그러니까 누굴 쪼개는 거야? 수요자 집단이에요. 차별화라는 게 뭐 있으면 공급 차별이지. 그런 말 뜻이에요. 그 뒤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허술 분석합니다. 4번 허술 분석. 허술 분석은 뭐, 핵심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되는 비율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초기에 마케팅하면 개발업자 매수자에게는 시장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부동산 가치는 낮게 된다. 자, 초기에 마케팅 분양했어 하면 누구는 이익이에요? 개발업자는 이익이지. 위험 적으니까. 반대로 이 저게 뭐 있습니까? 매수자는요? 위험을 떠안고 가는 거지. 자,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문제 10번요. 자, 10번에 볼 것은 1번. 1번 갑니다. 지역 경제 나 있죠? 그 내용 딱 보시면 전부 다 지역 관련된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보시면 2장 갑니다. 2번. 시장은 뭐 나옵니까? 수요 공급. 3번. 시장성 나 있지. 뭐 나와야 돼?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그죠?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은 타당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의 시장이 흡수됨에 있어 만족스러운 이윤을 제공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또 대상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순영업 수준을 기준한다. 이거 딱히 틀렸다 말 못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할인 현금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주는 곳이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타당성 분석 보시면 돼.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뒷장 가볼게요. 11번에 1번 시장성,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2번 흡수율 분석 반드시 뭐 있습니까? 지역별로, 유형별로 구체적입니다. 절대 흡수율 분석에서 거시란 말씀 안 돼. 이 말 대신 미시, 구체적 분석이요. 그 말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내용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실제 말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보지 말고 있죠.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만 좀 정리하시라고. 이 내용 보니 굉장히 뭐 방대한 설명이 지금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보다 다시 이제 요약집에 165페이지. 개발 방식. 자, 우리 개발 방식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국가가 개발한다, 무슨 개발? 민간이 개발할 수도 있죠? 자, 국가 개발할 때 가장 기본 전제가 있어. 요건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 국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까? 이유. 이유. 요거, 요거. 민간했을 때 부동산 등을 맡겨둔 결과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식이 어디게 다른 말로 공영입니다. 자, 반대로. 자, 민간 개발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주인이 직접 하겠다. 지주 뭐요? 자체. 그 다음에 업자하고 합작에 한다. 공동. 아예 모든 걸 맡긴다. 토지. 신탁이죠. 자, 이때 정리해 볼게요. 자, 지주 자체는 모든 걸 누가 한다? 지주가 위험도, 수익도 모든 다 챙기는 거예요. 자, 지주 공동이란 말 뜻은 뭐예요? 지주는 뭘 제공하고? 땅을 제공하고.
업자는 뭘 제공합니까?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이런 거 마시면 돼요. 원래 지주 공동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죠. 그냥 두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등가 교환 방식. 등가란 것은 동일한 가격이죠. 이 말 뜻이 뭐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뭘 주고, 땅을 제공하고, 업자는 뭘 제공합니까? 업자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물 짓는 거지. 자, 이런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면은 결국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로 또는 비율로서 일어납니다. 뭐 한다? 배분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등가 교환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공사비를 갖다 뭘 준다? 물건 주는 방식이 있지. 대물 변제. 공사비를 뭐로 줍니까? 돈, 돈.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죠. 이런 건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있죠. 물건 줄래, 돈 줄, 이거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 사업 수탁 방식이 있죠. 사업 수탁 위탁 방식. 위탁은 맡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뭘 맡기는 현재? 요거, 요거. 그러니까 액면을 자꾸 번역하시라고. 사업권만 맡기, 사업권만. 자,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누구냐? 위탁자고. 그 다음에, 자, 수탁자가 있죠? 같은 사람은 신탁회사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수탁자 시공사입니까? 시행사입니까? 시공은 삽질하는 사람들이죠. 시행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 친구들. 그러니까 계획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시행, 시공. 둘 다, 둘 다. 왜 이거 제가 하는가 하면 어떤 책임을 자꾸 시행, 시공을 자꾸 열심히 설명되어 있더라고. 알지만 알 필요 없으니까. 그놈이니까. 자, 갑니다. 넘기죠. 뭐가 넘어갑니까? 즉, 개발금만. 넘기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자,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주 갖고 있는 거죠.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대출도 소유권자 명의, 분양도 전부 소유권자 명의입니다. 명의를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돼. 자, 근데 얘가 현재 이제 건물 짓죠. 지으면 건물 완공돼서 넘겨줘야 되지. 주면 여기 있는 수탁자는 결국은 노력했잖아. 뭘 받아야 되지. 하여튼 수수료 관련된 말은 전부 약간 수수료 받는다, 수수료 분쟁 발생한다, 이것도 사업수탁의 무조건. 그래 보시고 마지막에 토지신탁. 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탁자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가 있죠. 수탁자가 넘어가죠. 뭐가? 소유권 넘어가죠. 넘어가면 얘는 대신 뭐 줍니까? 수익증권 발행하지. 이럴 때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신탁회사에.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자, 문제 풉니다. 자, 프린트 있는 3페이지 우측에 맨 밑에 5번. 자, 5번 첫 번째, 자, 소유권이 형식상 넘어갔지. 무조건 뭐? 토지신탁. 2번, 자, 시장기구를 통해 토지자원의 최적 배분이 어렵다. 즉, 민간에서 문제 발생했지. 개입한다, 누가? 공영개발. 3번,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지지한다. 사업시행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사업, 진짜 뭐야? 지주 자체 결 방식. 4번. 자, 두째째 보니까요, 토지 소유자와 업자 간에 분산된 데 위험이. 요거 무슨 방식? 칠판 보시고 잠시.
이거 원래 무슨 방정식입니까? 요거 요거. 지수 공동이야. 근데 지수 공동성이 포함되어 있지. 이 속에. 그래서 얘를 쓰다 하지 없다는 거야. 그 원칙은 이 말이 정답입니다. 인데 이 말 그 식을 쓰다 하지 없어요. 어차피 이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 5번 갑니다.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고 이익은 소유자가 가져갔는데 이게 뭐죠?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이지. 자, 그래 보시고, 자, 책에 있는 문제 갑니다. 자, 책 문제, 예, 16번, 254페이지 16번. 1번, 1번. 자, 1번 나오면 이 앞에 공역 나 있지. 나오는 순간 여기 보죠. 이걸 생각해, 이거. 요거 생각해야 돼. 민간에서 문제 있어야 돼. 자, 뒤에 있는 말이 민간에서 문제 있는 거예요? 맞지? 시장 실패 있고, 또 사회적 목표 달성이죠? 그래서 이런 게 나면 항상 공영기업에 가시라고. 2번 갑니다. 등가 나오면 다른 거 보면 안 돼. 어디로 하는가 하면요. 두째 줄 끝에 가보세요. 토지 소유자 업자 간의 전체 투자자금을 비율로 나눈다. 들어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지분 형태로 분배한 데 이 말 나오지. 나오면 이게 등가야.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토지 신탁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넘어가야 되지. 뭐가? 소유권 넘어가죠. 넘어간 순간 무조건 신탁. 다만, 자금주들 누가 한다? 신탁에서가. 자, 4번은 신차지 방식인데, 여러분 차지 방식은, 이거 자, 이거 설명해보기. 차지는 이거, 이게 차지거든요? 잘 묻지 않는 건 여기 책에 나 있는데, 자, 풀어볼게요. 이게 차지. 차지란 말, 자, 차지란 말 때 차가 뭐요? 빌린다. 뭘 빌려? 땅을. 땅을 빌린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자, 임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요 땅을 임대던 거죠? 자기 돈 투자하지? 건물 짓죠? 누가? 임차인이. 그래서 계약,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건물 이용하다가, 즉, 매 기간 동안 토지 이용되건 지대만 지불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자, 되면 임대인한테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무상으로 넘어가지. 건물 누가 지었습니까? 임차인 지었던 거지. 그 현실과 유상으로 양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마시면 돼. 그래서 혹 있나 뭐 있습니까? 4번 왜 틀렸습니까? 끝에 두 줄 끝에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토지는 뭐요? 무상 양도. 건물은 현실과 시가 양도 또는 뭐 있습니까? 유상 양도입니다. 5번에 컨소시엄 나오죠. 이건 무조건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걸 아시고요. 우측에 자 17번으로 가볼게. 17번. 자 17번요. 1번. 자 사업 수탁 방식 나 있죠. 자 명의 누구 명의? 누구 명의요? 토지 소유자 명의지. 이익은 누구 거? 전부 다 이익이든 위험이든 몽땅든 누구 거? 소유자 거. 다만 개발 것만 넘겨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절대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자, 2번 뭐라 해? 공사비 뭐라고? 분양금 공사비지. 그거 뭐라 해야 돼? 공사비를 뭐로 준다고? 분양금 공사비 직업방 공사비 뭘 준다고? 돈. 그래서 거기 뭐가 있습니까? 두째 줄. 공사비 지급 뭘 준다고? 분양 수익금 돈 주는 거 아니야. 자, 3번 통과, 4번 갑니다. 공사비 뭐요? 대, 물, 변제지. 그럼 뭘 준다니, 공사비를? 물건 준다. 집 주는 거지, 건물 주는 거지. 그래서 준공된 건물 일부를 받는다. 맞죠, 그죠? 자, 5번 가면 토지 신탁은 뭐 해야 됩니까? 소유권. 넘어가고 뭘 발행해? 수익증권 발행하죠. 자, 18번에 1번 가면 사업수탁 방식입니다. 사업수탁은 1번 토지신탁과 경제적 효과는 매우 유사하죠. 하지만 사업이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는 건 뭐예요? 사업수탁. 반대로 뭐 있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면 토지신탁이지.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아, 밑에 5번. 반드시 수수료 나오죠?
수술을 하면 이제 뭐예요? 사업 수탁 방식. 그렇게 하시라고. 자, 그 다음 20번. 20, 21, 20, 예, 20, 21, 요거 두 개 할 겁니다. 자, 요 보세요. 이제, 요건 굉장히 간단한 거,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거요. B, O, L, T, O가 있어. B가 뭐요? 빌더. 건설, 오퍼레이터죠. 여기에 뭐죠? 운영. L이 리스죠. 임대, 임대. T가 트랜스퍼죠. 양도, 이전, 이전, 기속, 이 말이죠. O가 뭐죠? On. 요게 소유권이죠. 네, 전에 설명했죠. 항상 요 O는 딱 한 것만 쓸 수 있지. B, O, O, T. 일단 요 T를 보통 빼버립니다. 요때 앞에 있는 O가 이게 On이고, 뒤에 있는 O가 뭐죠? Operator. 나머지 O는 전부 다 뭐 있으면 Operator입니다. 자, 우리 조합하면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순서의 순서. B, O, T가 있고, B, T, O가 있고, B, L, B, T부터 할까? B, L, T가 있지. 자, 설명합니다. 이게, 저기, 운영하는 순서야. 자, 민간이 도로들을 만들었어. 건설해서. O가 뭐지? 계약 기간 동안 민간이 운영하다가, 계약이 정리되죠?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 넘겨준 상태에서 뭡니까? 운영하는 거예요. 얘는 뭐요? 민간이 건설해서 소유권 넘겨주고, 예, 국가한테 월세 받는 거예요. 월세. 얘는 뭐요? 예, 일단 건설해서 임대를 먼저 해서 임대수익 챙깁니다. 챙기고 나중에 가서 뭐 있습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거지. 얘는 뭐요? 건설에서 건설 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다 뭐 있습니까? 소유권 넘겨준다죠. 이런 순서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보는가 하면요. 21번부터 한번 원자입니다. 21번. 자, 21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네. 저기 있는 4번부터 문제입니다. 자, 키워드 찾아가야 돼요. 중공 빌더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 기속 트랜스퍼지 그 다음에 주가서 뭐 있습니까? 시설을 갖다 운영권 나있지. B, TO지. 자, 5번 갑니다. 시설을 중공 빌더 그 다음에 소유권 ON 그 다음에 운영권 오퍼레이터 비어져요. 자, 이제 문제는 뭔가 이게 문제예요. 예. 자, 3번 가볼게요. 3번 중공 그 다음에 이전 예, T죠.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임대하여. 자, 임대하는 방식, 어디게 다른 말로, B, TL이죠. 아, 다시 20번의 기억번. 20번의 기억번. 요걸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20번의 기억. 20번이 박스 딱 나오죠. 무조건 리언번호 보지 마. 알 필요 없어. 기억이 있어야 해결하고. 자, 갑니다. 뭐나 있죠? 중공. 그 다음에 기속. 그 다음에 운영권.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임차, 리스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걸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 여기 볼래요? 하면 B, T, O, L이지. 연결하면. 물어보자고. 내가 현재 이 도로 만들었어. 내가. 근데 국가에 넘겨주었지. 넘겨주고 내가 현재 뭘 갖고 있는 거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제3자한테 뭘 준 거지? 리스는, 이건 중요한 건, 이런 건 BTO일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목적이, 임대줄 목적이 운영할 목적이야.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OL이 같이 나면 무조건 O는 이건 없어진다고. 운영권 있으면 제3자 임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쭉 나면 그냥 쭉 연결시키라고 연결해서 나고 O, L이 같이 있는 무조건 O는 없어진다고. 왜? 항상 O가 먼저 와요. 5년간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임대 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뭐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B, O, L, T가 나올 수 있어, 이게. 민간이 건설해서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3자한테 임대 주고 임대한다고 나올 때. 나면 이건 O란 건 목적이 뭐예요? 운영권이 있으면 임대 줄 수 있거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항상 O, L이 같이 나면 무조건 O는 없다 생각하고.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자, 그리고, 그러면, 자, 21번에 2번, 2번 갑니다. 아, 다시 20번에 그 기억, 니언, 둘 다 보면 니언번 가볼까요? 니언번, 잠시. 니언, 기억은 B, O, 저기, B, T, O지. 아, B, T, D지. 니언번 갑니다. 자, 건설 라이지.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뭐 있습니까? 양도. 트랜스퍼 라이지,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습니까? 이제는 운영만 있지? L이 있습니까? 없지. 뭐야? B, T, O.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관리와 마케팅 할게요.